되게 어렸을 때 친구들을 놀리려고 그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. 친구들이 재밌어 하니까 계속 그리다가 또 그리다 보니까 잘 그리게 돼서. 그게 가장 잘하는 거인 것 같아요. 계속 잘하는 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직업이 되고. 지금은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, 그냥 보여주고 싶은 거를 어떻게 하면 더잘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사람들마다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언어가 있는 것처럼 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제가 잘하는 언어인 것 같아요.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저도 그림을 그리게 된것 같습니다. 본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근데 결국은 그런 것들을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좀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까? 왜 하냐고 하면 그참 대답하기가 굉장히 난감해요. 본능적이라고 할까 그렇게 좋았기 때문에 그걸 딱히 왜 좋아하느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 말이 막히는 것 같아요. 때문에 사실 아이디어 짤 때가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기도 하고 가장 저한테는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. 진짜 재밌는 저만의 세계를 그린다. 굉장히 설레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. 첫 터치를 하고 얼마 안 가다 보면 아, 이거 별로일 것 같다. 재밌을 것 같은데? 라는 느낌이 올 때가 있는데 재미없을 것 같다라는 느낌에서 벗어나고자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. 하나의 선 그게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. 그 선이 잘 그려져야 그 다음 선들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지는 정말 수천 개의 선들이 제대로 그려진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 처음 선을 그리기 위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서 선을 긋는 편인 것 같아요. 그림을 그리려고 내 자리에 들어왔을 때난 기분이 굉장히 평온해져요. 그리고 내 자리로 들어온 것 같아요. 원래 모든 게다 처음 시작하기까지가 어렵잖아요. 계속 작업하면서 계속 다른 작업을 또 생각하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. 그럴 때, 아, 내가 계속 작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구나. 계속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구나.